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서병관 집사님과 김은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이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믿음의 금메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브라질의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금메달을 하나 땄지만은 이번에 9개 금메달을 목표로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메달이 800, 금메달이 812개입니다. 은메달도 812개고 동메달만 864개. 전체 금메달 숫자, 메달 숫자는 2488메달을 두고 전 세계에 200여 개의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하나의 가치는 별 게 아닙니다. 메달을 몇 개를 입혀 가지고 한 70만 금메달 값어치도 원가는 70만 원인데 그러나 그것이 경제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금메달 하나가 2,69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 숫자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까지 다 합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메달에 국력을 쏟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전체 이미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까지 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수조 원으로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메달 하나 딴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은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보신 대로 배구도 우리가 일본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렇게 아주 얼마나 이 스포츠가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 메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금메달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확실히 메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메달 국가, 금메달 인생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달의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인류가 60억인데 70억인데 하나님은 금메달 7천억, 8천억 개를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잘하기만 하면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0개도 주고 1000개도 줄 수 있는 메달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은 이 세상에 주는 메달과 다릅니다. 이번에 금메달 따신 분들이 대단하지만은 그 사람들 불행할 수 있고 금메달 따고 술 먹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분도 많고 마약 때문에 망하는 분도 많고 교만에 날뛰다가 불행하는 분도 거의 다입니다. 금메달 땄다고 금메달 인생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금메달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값어치가 영원하고 자자손손 주어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주시는 메달, 누구의 잔이나 넘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경쟁하지 않고 너를 누르고 이겨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과는 일절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이 하나 없이 메달 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부모가 따고 자녀가 잘 믿으면 자녀가 따고 온 식구들이 잘 믿으면 노아의 여덟 식구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다 메달을 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피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메달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제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사야서 18장에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손바닥에 놓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도 다윗을 찾아내시고 모세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감옥에서도 잘 믿는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믿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디나 들으시고 내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에 올인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토굴 속에서도 들으시고 감옥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전에 말씀한 대로 제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아마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사국에 가서 아폴로 우주선 비행기를 다 올려 타봤으니까요. 그런데 올려 탈 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 여기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인공위성이 다 보내는데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밖에서도 여러분 자동차 남바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렌즈가 좀 멀리 잡으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벌써 12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뭐 이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몇억 킬로 밖에서도 보내는 게 나옵니다. 지금 몇억 킬로 밖에서 찍는 것도 나오니 사람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진실이 주를 믿고 그 뜻을 따르면 주는 길이 길이 함께 하시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잘 믿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뉴욕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도 정책이 늘 바뀌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졸업하면 2년 지나고 목사 고시에 패스하면 안수를 줬는데 우리 다음 기부터는 개척교회를 2년 해야 목사 안수를 하게 하는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여기서 개척은 어렵고 힘드니까 미국으로 토끼인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내 후배들이 한기에 몇십 명씩 갔어요. 그리고 이분도 좋은 대학, 인류대학 나오고 장신대 나와서 미국 가서 그래서 교인들이 또 잘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요트를 빌려가지고 대서양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런 분들 자기는 그랬다. 우리 교회 와서 이분 간증했어요. 자기는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응원단장도 했어요. 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미국 가서 늘 기도하고 이게 힘드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하루는 토요일 날 낚시하러 가서 대서양 갔다가 세상에 저녁에 돌아오려고 시동을 거니까 이 요트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두워가지고 다른 배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없는 거예요. 막 매달리고 가족과 함께 애도 지금 떠내려 가는데 자꾸 큰 파도 쪽으로 밀려가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두 시간 지나면 저 큰 바다로 가면 이제 영영 끝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목회만 전심전력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와서 고기만 잡고 이러다가 사람은 안 낳고 고기만 낳고 이러다가 애가 막 진짜 얼마나 대성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고기는 보지도 않을 테니까 큰 은혜를 내려다 막 울고 며. 그런데 한 시간 지나고 막 소리 지르는데 배가 하나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뒤에 배에다가 그분을 묶어가지고 그 로프로 해가지고 나왔대요. 그런 고기는 보지도 않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얼마나 뉴욕 교회 협의회장도 하고 해외 한인교회 전체 총회장도 하시고 그래요. 우리는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회개가 모든 것을 수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금메달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메달은 색깔이 퇴해지고 쓸모없고 안 되면 다 제가 러시아나 폴란드 헝가리 공산화 될 때 집회를 갔는데 길거리 전부 메달 팔고 있는 자기 그 뭐 정부 훈장 다 내놓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팔더라. 그것만 팝니까? 어려운 나라들 문화재도 다 팔아먹어요. 북한도 다 내다 팔듯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팔아요. 세상 메달은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 와서 어떤 연예인이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다 감옥까지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모든 트로피 200개 넘는 걸 다 버렸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 여러분 메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메달은 안 된다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주는 사람이 주는 메달로 만족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다윗은 금메달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을 배워보면 다윗은 금관에다가 다이아몬드가 위에 네 개가 박히는 최고의 왕이 됩니다. 왜? 다윗이 무슨 다른 거 잘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장군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훌륭한 군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부모가 되고 모든 것이 따라왔어. 모든 메달 하나님 주신 메달을 받으니까 다 모든 것이 따라왔어. 솔로몬도 하나님 잘 믿었다가 금메달 다이아몬드 가졌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 많이 데려다가 부인 삼고 우상 숭배하니까 메달이 떨어져 나갔어요. 몇 개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성전 짓고 잘했기 때문에 몇 개는 남겼지만은
메달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다가 왕이 된 다음에 인간의 모략과 깨와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니까 사울왕은 완전히 흑메달로, 동메달도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위대한 영적 메달을 주셔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잘 믿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잘 믿는 믿음에 올인하면 그물과 같이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는데 올인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귀와 영광과 권세와 장수를 다 주시더라 그랬어요. 다 따라 그랬어요. 교인들은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나는 서울 와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1970년에 왔는데 참으로 성공한 귀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딱 자기가 복받은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때문이라는 걸 내가 이 45년 전에 들은 거지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따라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데 목표를 두고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 미국 땅도 복을 주시고 경제도 문화도 정치 교육도 다 미국에 복을 몰아주는 것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경제를 몰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를 몰라도 링컨이 무슨 정치학 나온, 하버드 정치학 나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치 잘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군사학을 한 것도 아닌데 백전백승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무슨 서울대 국문학과 나온 것도 아닌데 시편, 전 세계 오늘 인류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왕되게 하시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계를 다 잘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 잘못 때문에 모든 그 그물 속에는 환난과 저주와 불행과 슬픔, 고통, 아픔, 모든 인간의 저주가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거 하나가 모든 것을 가져오는 절기와 같고 축복의 그는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고 기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삼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이번에 올림픽에 100미를 달릴 때에는 달리기에 앞서가게 하시고, 유도는 며치는 건데 믿음은 내 모든 문제를 며치게 만들고, 복싱은 공격하는 건데 공격을 막아내는 건데 믿음은 나를 향한 공격을 막아주시고, 믿음은 높이 뛰기를 말하면 나로 높은 곳에 이르르게 한다 그랬어요. 너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나로, 따라하세요. 나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믿음이 여러분을 높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축구로 말하면 믿음은 찬스의 수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찬스를 잘 살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스를 놓치고 남의 찬스를 시기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찬스에 개입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 찬스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소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저는 심히 부족하지만은 서울 와서 살 생각도 안 했고 서울서 개척할 마음도 없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경기도 살려고 했고 미사리에서 목회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쫓아내어서 기어이 몰아내가지고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서울 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서울 몰아주신 거예요. 나는 자녀들 잘 기르려고 내가 여기서 이 목회 몇만 명 있어도 애들 강남에 보내지 않았다고. 과외 하나 안 시켰다. 내가 애들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신다 이 믿음 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들 보고도 늘 그래서, 야들아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응? 뭐하러 그리 열심히 하냐, 연세대학만 들어가도 된다. 뭐 그까짓거 뭐 너들 특별히 하지 마라. 너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2등 3등만 해라. 뭐 그렇게 1등 하려고 하냐.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나중에 다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미국 내가 애들 보내려고 요만큼이라도 마음 먹었으면 내가 마음 요만큼도 그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놀라운, 이거 시간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인이 나를 위해 새벽 기도를 항상 다니면서 늘 기도했어요. 이분은 한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해보니까 여기서 3년을 새벽 기도를 다녀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틈탈 길이 없더래요. 야 진짜 그런지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한전에 미국 책임자로 간 거예요. 뉴욕에 거기 가서 자기 가서 보니까 나는 실력 있어 온 것도 아니고 빼기에서 온 것도 아니라 가보니까 그 좋은 학교가, 고등학교가 바로 20m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집은 좋은 거 한 단독주택을 주는데 그 바로 앞이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 잘 때라고 여기 보낸 게 아니다, 김 목사님 애들 공부시키라고 여기 보냈다, 이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생명 걸고 내게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 내게 맡기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분이 그 몇천 명 가운데 영어를 또 제일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에 얘를 데리고 아이들 공부시켜가 영어 공부시켜. 여러분 제가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앞날 지금 요만큼이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나의 갈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자손을 여러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가정도 내 마음, 아니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히틀러도 자살했어요. 온갖 권력자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남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 죽는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감추는 곳이, 쓸데없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철학 가지고 살았다. 절대로 사람에게 얼굴 드러나는 곳에 갈 필요도 없고 선한 일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되면 세계 명문 감독들이 사람을 찾아 로얄석에서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축구 감독 이야기 들어보면요, 지방 중고등학교 팀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 찾아. 그래서 낮은 자리에 흙더미 위에서도 높인다 그랬어요. 거름더미에서도 찾아내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제일 끝자리 구석에 앉아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로얄석이 없어요.
어느 구석에 앉아 비디오실에도 오늘 몇천 명 앉아있는데 여러분 어디서라도 진실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못 되는 일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마귀도 사람을 찾는데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 마귀를 보고 야 너 어디 다녀왔냐? 예,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삼킬 자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엉뚱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고 엉뚱한 마음 가지면 사탄은 예배 시간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뮤지컬을 세계적인 뮤지컬을 1년 내내 하는 이만한 큰 강당에 꽉 찼는데 거기서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알더라고요. 마귀가 교인들 기도할 때에도 누구 나쁜 마음 없나 뒤에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사탄 이 뮤지컬이 끝까지 사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쁜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다 마음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서 교회에 마음을 집중하고 결혼해가지고도 밖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예수님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변하고 치우치지만은 여호수아는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동서남북 살아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치우치는 바람 문화, 정치, 사회 얼마나 세상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10대에 변하고 20대에 변하고 대학 나와서 변하고 직장 가지면 변하고 치우칩니다. 돈 좀 벌면 변하고 인기 있으면 변하고 세상으로 치우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도 아이 높은 권력이 높으니까 대통령 따라갔다가 아 그 이후로 대통령 몇 년 지나니까 돌아가시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목회를 했으면 나보다 10배나 잘하실 공부하고 잘하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왜 곁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한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모님과는 이혼하고 다 애들 다 파탄하고 본인도 길이 없어가지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분이지만은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다가 집사람하고 우리 자는 한 방에 이분 1년 동안 같이 재워가지고 장신대를 졸업을 시켜가지고 그때 졸업반에 다른 길로 갔다니까요. 세상 목사 글쎄 1년만 참았더라면 세계적인 목사가 될 텐데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사상, 이념, 지식, 문화 어디에도 치우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금메달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한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 가도 형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고린도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교회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가대 얼마나 귀한 구약의 레위 지파 아들이 고핫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삼형제가 있는데 이 자손들이 뭘 하느냐? 고핫 자손은요 부엌에서 재 옮기는 거 뭐 이런 일도 다 했어요. 정말 그냥 청소부가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나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일은 뭐가 귀한지 아세요? 누가 시키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죄를 버려도 귀한 거고 세상에 대단한 일 해봐야 별 것 같아. 어떤 분이 자기가 평생을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음에 이르르게 될 때 나중에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사람은요 아무리 충성해도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적에 의해서 모함으로 여러분 저는 하찮은 일이지만 누구 하나 맡기면 얼마나 투서가 도는지 몰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아버지가 그렇고 장인이 그렇고요 처남이 그렇고요 베레벨.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누구 하나 칭찬하고 나면 바로 편지가 와요. 목사님 그 사람을 몰라 그렇지 그 집은 이런 집입니다 그러고 베레벨 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잘하는 거 헛된 걸 알아야 돼.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잘 믿어야 합니다.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선수 이치로라고 하는 분 금년에 43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야구 안타 제일 많이 친 분이 이치로예요. 기네스북에 올랐다니까요. 미국에서 프로 선수에만 3천 안타 단 한 번도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치로를 넘어뜨리려고 세계적인 투수가 나와도 이치로 30살만 돼도 나이가 많은데 43살인데도 현역에 뛰고 있는 게 이치로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열광해도 인터뷰도 안 해요. 왜? 연습하는데 지장했다. 나는 야구인으로서 야구공을 사랑하고 잠을 잘 때도 야구 방망이 옆에 두고 자고 야구 글로브를 끼고 사랑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TV 집에 모든 것을 야구장처럼 만들어서 처가댁에 가도 아버지 집에 가도 야구 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인사하고도 야구 연습한대. 그래서 1년에 야구 연습 안 한 날이 이틀밖에 없는데 하루는 야구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1년 내내 힘들었으니까 그날 하루 쉬고는 그 다음 또 연습하고 성탄절 날 쉬고는 1년 이틀 외에는 항상 연습한다. 여러분 대단한 이 세상 것도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데 평생 동안 교회 사랑하고 평생 동안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예. 할렐루야. 주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 영원히 주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일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성가대는 너무 귀하다. 교회학교 교사는 너무 귀하다. 신뢰외 안내 예배위원 헌금 한 번 드는 걸 너무 귀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은 500세 시대가 되고 천년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장기가 오래 못 가니까 아예 동물을, 그런 동물을 그 분야에 건강한, 장기마다 간이 건강한 동물이 있고 심장이 건강한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아예 거기에 맞추어서 길러가지고 그 이식을 한대요. 그래서 늘 수시로 갈아 끼워가지고 오래 살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아예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할 때 몇 살 얘는 몇 살 살고 싶다면 거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음식이 메뉴가 나온대. 내 체질에 맞게. 그래가지고 300년 500년을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대. 모두가 과학이에요. 영농도 그전 영농이 아니에요.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날씨, 습도, 수분, 영양, 농약 전부 조절 다 해가지고 막 전부 다 합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지 몰라요. 수협도 그전과 같이 지금 앞으로는 전부 양식으로 가는데 양식의 제일 문제가 태풍이 불면 안 되는데 태풍이 불 때는 이 양식을 끈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린대. 딱 내려가지고 태풍이 한 10m 정도 지나가니까 이 밑에서 태풍 없이 거기서 다 기른대. 지금 하고 있대. 전 바다로 확대한대. 얼마나 놀라. 10년 지나면 바다에 고기 잡는 시대는 다 지나간대. 왜 그러냐? 이 고기들을 전부 고기들만이 전파하는 자기들의 정보가 있대요. 자기들 소리 전자파가 있대요. 그래서 동해 바다에다 그물을 크게 해놓고 고등어를 잡으려면 고등 그러면 고등어가 바다에는 고등어 다 몰려오고 명태가 그러면 명태 방어 그 말하면 다 몰려온대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지 몰라. 어떤 일이 있어? 성경이 이사야 7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잘 믿는 것 이상은 없고, 잘 믿어야 잘 되고, 잘 믿어야 구원받고,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잘 믿어야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고, 내 가정 지키는 것도 믿음이요. 내 나의 갈 길 다가도 믿음이 보험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군에 입대할 때 안전하게 제대하는 날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 뭐냐? 군에 보낼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믿음이. 기도하고 잘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군에서 총탈이 날아올지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혼 혼수품의 가장 중요한 1호가 뭡니까? 믿음으로 결혼한, 기도로 무장해 결혼한. 그러면 결혼 생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다에 갑니까? 등산 장비가 뭡니까? 여의도 국회로 가시렵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높은 분이나 많이 만나고. 여러분, 높은 분 많이 만나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잠이 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 보이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돈 많고,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걱정이 돼요. 잠을 잘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은 다 변하는데 전부 욕심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동서남북 좋은 곳에 다 들어가도 믿음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강남을 가든 여의도로 가든 백악관으로 가든 믿음으로 가야 돼. 산에 가도 믿음, 들에 가도 믿음.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아, 뭐 입사 파티 열어가지고 한잔하고 안 됩니다. 들어가던 날부터 나는 영성교회 나간다고, 안수집사라고, 술 못 먹는다고, 나는 담배 술 안 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 있는 동안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저도 군에 입대해가지고 내 머리에 높은 분이 술을 붓더라고요. 안 먹으면 그 당시에는 진짜 죽도록 때립니다. 죽기 전까지 때리고. 딱 한 번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년 동안 한 번도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자유함으로 살지 왜 자꾸 술에 유혹받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믿음을 말을 하라고. 난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만복을 내리실 메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첫사랑 식지 말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 이 어려운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금메달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고 금메달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 지키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 더운 계절인데도 오늘 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더위, 추위, 환란,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옵소서.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몸이 아픈 분이 나왔으면 돌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금메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영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한없는 은총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찬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는 하늘 위에 높이 높이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좋은 생각, 희망과 용기와 자유함과 평안으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도들 모든 삶 위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